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계속 이어서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린트 36쪽 계속 이어서 가고 있고요. 우리 오비탈을 나타내는 양자수가 있었고, 귀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전자를 이제 오비탈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전자에 대한 양자수가 스핀 양자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G양자수는 아토미 호텔에서 층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층이면 G양자수가 1, 2층이면 G양자수가 2, 3층이면 G양자수가 3, 4층이면 G양자수 4. 이렇게 되죠. 그 각각을 이제 전자껍질,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전자껍질을 표현하면 대문자 K, 대문자 L, 대문자 M, 대문자 N. 이 각각의 오비탈이 이제 층마다 있을 텐데, 그 오비탈 나타내는 양자수는 바로 L이었습니다. 그래서 L은 0부터 N-1까지니까 N이 1일 때는 L이 0인 오비탈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비탈 이제 기호로 나타낸다 했죠? 그게 바로 S 오비탈이었습니다. S 오비탈인데 G양자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S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 G양자수가 2일 때는 L이 0인 오비탈과 그 다음 L이 1인 오비탈이 있었다. 그래서 L이 0인 오비탈은 S 오비탈인데 G양자수가 2이니까 2S. 그 다음 L이 1인 오비탈은 우리가 P였죠, P. 그래서 G양자수가 2니까 2P. 근데 이제 2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L이 1이면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이라는 3개의 자기양자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 오비탈의 개수가 3개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2P로 쓰지만 원래는 2PX, 2PY, 2PG라는 세 개의 오비탈이 더 있더라. 그럼 S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S 오비탈은 아까 L이 0이었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가 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도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껍질까지 해볼게요. 세 번째 껍질은 N이 3이니까 L이 0인 오비탈과 그 다음 L이 1인 오비탈 하나 더 하면 L이 2인 오비탈이 있겠죠. 각각 오비탈로 나타내주면 G양자수가 3이기 때문에 여기는 3S, 그 다음 여기는 3P, 당연히 3PX, 3PY, 3PG 3개의 오비탈이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진 않지만 이제 3D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럼 네 번째 껍질에는 어떻게 될까요? 4S, 4P, 그 다음 4D, 이제 4F 오비탈까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오비탈에, 원래는 오비탈이 뭐였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였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를 원래 오비탈로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제 화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 즉, 오비탈이란 방에 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전자의 종류가, 우리 아토믹 오비탈은, 아토믹 호텔은 방마다 전자가 들어가는데, 그 전자 손님이 두 종류였다. 그래서 스핀 양자수가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업스핀, 다운스핀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전자가 회전을 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두 종류의 전자로 우리가 구분하겠다. 그래서 이 아토미 오비탈은 이제 미리 결과를 알려주면 2인실이었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오비탈에 이제 있을 텐데, 그 오비탈에 있을 때 표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있다. 그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점으로 표현해도 되고, 업스핀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업스핀을 더 추천합니다. 이유는 점으로 찍게 되면 스핀을 표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낼 때는 1s 오비탈에 오른쪽 위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
뭐 이렇게 1s1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또 하나 해보면 만약에 2p 오비탈에 2px라고 할까요? 2px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들어있다 할 때는 점 두 개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업스핀, 다운스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스핀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우리가 2px의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자의 개수가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세 개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였죠. 이제 우리 각각 오비탈에 대한 이제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36쪽이에요, 지금. 36쪽. 맨 아래 S 오비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 오비탈. S 오비탈. S 오비탈을 보시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모든 층에 대해서 존재하는 오비탈이죠. 그래서 각각의 주양자 수를 붙여서 1s, 2s, 3s, 4s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 이제 오비탈의 특징이 있는데 얘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구형입니다. 구형. 구형. 구가 뭐예요? 공이란 뜻이죠? 공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오비탈을 설명할 때 x축, y축, z축 할 때 이 전자의 확률을 우리가 점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을 거고요.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확률이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90% 존재하는 확률을 이렇게 표면을 표시해주면 이게 이제 오비탈 일반적인 표시 모형이었죠. 자, 이게 원처럼 보이지만 원이 아니에요. 실제는 구형입니다. 구형. 그래서 구형 내부에 한 90%의 확률이 있고 전자가 있을 확률이 그 다음 외부에 한 10%의 확률이 있었다 적어볼까요? 90%는 내부에 그 다음 바깥에는 10%의 존재확률이 있었다 이 정도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요 설명이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봐도 결국 똑같은 모습인 거죠. 확률 분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방향성이 없다. 자, 방향성이 없다. 어려운 말인데 방향성이 없다라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방향으로 거리에 따라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 같게 나타난다. 이제 그게 바로 S 오비탈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거리에 따른 전자의 확률분포, 확률을 보시겠습니다. 쉽게 그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타났던 거 기억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럴 때 이제 이게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는 바로 이제 1s 오비탈인데 1s 오비탈이야. 1s 오비탈이면 G양자 수가 1, V양자 수가 0. 그래서 1층에 있는 오비탈인데 이거 말고 2s 오비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s 오비탈은 모양이 어떨 건가? 1s와 동일할까? 다릅니다. 1s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구형이란 모양과 방향성이 없다는 건 비슷하지만 전자의 확률 분포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제 나타나는데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소개해주면 2s 같은 경우는 아까 1s하고 달리 이 전자의 확률 분포를 나타냈을 때 약간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확률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찍고요. 바깥으로 더 찍으면 되죠. 좀 얼핏 봐서는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만약에 90%의 확률 분포를 표현해 준다고 하면은 이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느낌을 보셔야 돼요. 좀 더 커지죠?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자, 층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아래에 항상 우리가 뭐 생각하라고 했죠? 원자핵을 생각해 보면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거든요. 평균적인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오비탈 90%가 존재하는 확률의 그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참고로 얘기해주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표시를 안 했어요. 확률을. 오케이. 확률을 표시 안 했다는 얘기는 여기 확률이 0인 곳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특징이죠. 1s하고 달리 이제 2s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아까 1S의 모양과는 좀 다르게 2S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확률이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2S가 1S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정하다. 확률이 0인 지점을 우리가 노드 마디라고 부르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더 불안정해진다. 아까 말했지만 층이 높아졌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고 인력이 약해지니까 더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을 설명할 때 2s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더 에너지가 준위가 높다. 자,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설명했어요. 에너지 준위가 높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등호로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 표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s 오비탈이 1s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유는 뭐다? 주향자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더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부터. 그래서 이 에너지 개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에너지. 왜 에너지를 봐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전자를 오비탈에 배치할 때 이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를 배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나중에 가서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느낌이 1s, 2s면 3s는 어떻게 될까요? 3층에 있는 오비탈은 더 그렇죠. 에너지 중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러분 교재랑 프린트의 그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되는데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점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S 오비탈을 이제 설명했으면, 여기 이제 다음으로 P 오비탈 한번 설명해보죠. 자, P 오비탈은 어디서부터 존재하죠? 자, P 오비탈 하면 양자수가 떠올라야 돼요. 부양자수. 바로 뭐예요? L이 1이죠. L이 1이 되려면 첫 번째 껍질, N이 주양자수가 1일 때는 존재할 수 없지만, 주양자수가 2가 되면, 드디어 L이 1인 오비탈이 존재하더라. 그게 바로 P오비탈이었죠. 자, P오비탈도 전자 확률표랑 표시해보면요. 얘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림을 외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P오비탈 종류가 자기 양자수가 ML값이 뭐뭐뭐가 있었죠? ML값이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의 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오비탈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때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PG 오비탈, PG. 주양자수가 2인 PG 오비탈 한번 설명해 보면 이 G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 지축이 있죠?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아까 S 오비탈은 V형으로 존재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P 오비탈은 V형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점을 이제 대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XY 평면에는 2PG 오비탈에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이 0인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를 경계로 확률이 위쪽 아래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시 90%의 경계면을 표시해주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양. 여러분 무슨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령 모양이라고 해요. P오비탈과 차이점을 S오비탈과 차이점을 여러분 보시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방향이 있죠. 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확률이 달라요. 아까 S오비탈은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거리에 따라 확률이 같은데 얘는 다릅니다. 특히 확률이 축 방향으로 뻗어 있다는 사실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아령이라고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이건 로브라고 하는데 이게 잎사귀라는 뜻이래요. 잎사귀가 두 개 뻗은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2PG였지만, 그러면 2PG 말고 다른 오비탈이 또 있느냐? 있다라는 거야. 바로 아까 전에 자기양자수가 3개였기 때문에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모양의 확률분포를 이번에는 Y축을 따라 한번 표시해주고, 그러면 어떤 오비탈이 돼요? 그럼 2PY 오비탈이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X축을 따라서 표현해주면, 이렇게. 2P, X 오비탈이 됩니다. 지금 뭡니까? 확률이 축에 따라서 존재하는데 그게 모양은 좀 똑같아요. 근데 서로 뭐만 다릅니까? 방향만 다르고 있어요. 즉 자기양자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오비탈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오비탈의 종류는 같아요. P 오비탈로. 그렇지만 방향이 달라진다. 근데 이름에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아까 방향에 따라는 달라지지 않아서 방향성이 없다고 하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 돼요. 즉 뭐냐? 방향에 따라 거리에 따른 확률 분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크게 세 가지 이 오비탈 px, py, pg 오비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 아까 말했지만 뭐가 달라요? 자기항자 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다루진 않은데 실제로 이제 자기장이나 전기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세 개의 오비탈의 에너지가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세 개의 오비탈이 어떻다? 에너지 준위가 같다. 요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에너지 준위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냥 방향만 다를 뿐이다. 에너지 준위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얘가 2층에 있는 오케이 2p 오비탈이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3층으로 가면 3px, 3py, 3pg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양이 어때요? 그렇죠. 이런 아래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더 이제 커지게 돼요. 이제 층이 더 멀어지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져서 이 에너지는 더 높아지게 되죠.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아까 전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2S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 있잖아.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뭐야? P오비탈 이 세 가지가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 오케이.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2P오비탈과 3오비탈이 있어요. 아, 3P오비탈. XYZ, XYZ. 어떤 게 에너지 준위가 높을까요? 당연히 주향자 수가 높은 게 에너지 준위가 높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S오비탈이나 P오비탈 마찬가지로 주향자 수가 높아질수록 핵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것이고, 그래서 에너지는 더 높아진다. 더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게 이제 38쪽이죠. 38쪽에 오비탈, 이제 P오비탈의 그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D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항자 수가, D오비탈 자체가, D오비탈 자체가 L이 2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항자 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자기항자 수가 다섯 가지가 나오죠? 솔직히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그러니까, D오비탈은 다섯 가지 종류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냥 그런 바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 좀 나타냈는데 좀 복잡하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DXY인데 얘는 이제 XY 평면으로 확률이 뻗어나간다 해서 DXY인데 그래서 선생님 뭐 굳이 이름 붙이자면 선생님은 이제 이거 네이클로버 클로버 모양이라 나 불러요. 느낌 맞죠? 그 중에서 네이클로버 모양이 아닌 게 하나가 있네. 그치? 맨 끝에 보면 DZ제곱이라는 오비탈이 있는데 걔는 아까 말했던 G오비탈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그쵸?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이제 도너츠가 달려있어요. 나타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냥, 다섯 가지의 그냥 그런 오비탈이 있다.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오비탈은 뭐예요? 우리는 이 S오비탈과 P오비탈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39쪽으로 가면, 이제 심지어 선생님이 F오비탈도 나타냈어요. F오비탈을, 설명해보자면, 아까 L이 얼마지? 2인 게 D오비탈 했으니까 이제 L이 3인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4층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항자 수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7개가 나와요. 여기는 그냥 흐리시면 돼요. 참 모양이 다양하죠? 선생님 이제 편의상 뭐 8리 클로바이트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파리의 개수가 다르기도 해요. 오케이. 그렇게 존재하고 이게 7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거기 39쪽에 있는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중에 5번 한번 같이 한번 풀고 갈게요. 39쪽에 5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1s와 2s, 2px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들어있는 전자의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 찾으라고 했죠? 자, 우리 주양자수는 어떻게 나타내? 층이잖아, 층, 그치? 얘는 주양자수가 얼마입니까? 다 표시해볼까요? 얘는 N은 1이죠? N은 2. N은 2죠?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양자수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주양자수가 있으면 또 부양자수 한번 구해보는 거죠. 물론 다음 문제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뭔가를 할 때는, 모든 걸 잘 정리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L이 얼마죠? 얘는? 0에서 N-1까지니까 0 하나밖에 없죠. 그게 S 오비탈이란 뜻이었죠. 얘는 L이 0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이제 S 오비탈이 아니에요. 그 다음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L은 바로 1입니다. 한 김에 더 해볼까요?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양자수는 얘는 0이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그 다음, 얘 자기 양자수 얼마일까요? 얘도 0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3개의 값을 가진단 말이죠. 그럼 세 개 중에 어떤 것이냐? 솔직히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을 넘습니다. 그 x, y, z라는 것이 이 셋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제 원래는 0인 값은 이게 p, z 오비탈을 나타내는데 이 마이너스 1과 2의 이 양자수의 이 조합에 의해서 px와 py 오비탈을 새로 만들어준 새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오케이. 그렇지만 여기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설명했고, 두 번째, 부양자수도 설명했네? 부양자수.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부양자수는 N이 아니라 뭐죠? L이죠, L. L이 1인 오비탈. 뭐겠어요? L이 1인 오비탈. 바로 P 오비탈을 나타내서, 그래서 2px. 오케이. 그 다음, L전자 껍질. 여러분, L전자 껍질이면 몇 번째 전자 껍질이야? K껍질, L껍질이니까. 주양자수가 2인 상태잖아요. 그럼 바로 그 안에는 2s 오비탈, 2px 오비탈이 있겠네요. 물론 여기 2px 말고 또 뭐도 있을까요? 2py 오비탈도 있고 2pz 오비탈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모양이 같고 방향이 다른 오비탈을 존재한다면 있는 대로 써라. 모양이 같고, 자, 우리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구형인 오비탈인데 그 같은 모양인 오비탈이 오케이? 네. 방향이 다른 건 없죠? 한 가지였잖아요, 그치? 근데 p 오비탈은 아까 설명했지만 x, y, z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모양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방향만 틀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또 풀어보셔도 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40 쪽으로 갈 건데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에요. 이제 마지막 개념이에요. 자,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은 어려운데 애초에 이쪽 파트가 양자역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조차도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불연속적. 그러니까 층처럼, 건물의 층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원래 에너지 레벨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오비탈의 에너지를 나타낼 때는 두 가지를 꼭 나눠야 되는 게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수소입니다, 수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not H. 뭐야? 수소가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수소가 아닌 아이들은 누구부터예요? 헬륨부터. 헬륨부터 모든 주기표의 원소들을 나타내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죠. 오케이. 따라서, 전자 한 개와 원자 핵 사이에 무슨 힘만 존재합니까? 여기는 인력만 존재해요. 그런데 헬륨부터만 해도 헬륨이 원자번호 2번이잖아요. 그러면 전자와 핵 사이에 인력은 당연히 있는데 거기에 전자 사이에 반발력도 존재해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존재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해지겠지? 그치? 복잡해진다는 말은 뭐냐? 단순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건물의 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정해지는데 왜 불안정해질까요? 생각해볼까요? 여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올 텐데
이 전자가 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오케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인력이 약해질 거고요. 약해진다는 건 에너지는 높아지고 불안정해지는 거죠. 반대로 거꾸로 하기면 거리가 가까운 쪽에 에너지가 더 낮고 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양자수로 설명하면 수소는 단순하게 설명이 돼요. 뭐로만? 주양자수로만 설명이 됩니다. 수소는 주양자수로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양자수 NA에서 설명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건데 뭐 그 다음 양자수 뭐죠? L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L이 달라지면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봐. 첫 번째 전자 껍질 K전자 껍질에는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고 그 다음 3S, 이제 4S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쵸?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 두 번째 껍질에는 이제 L이 다른 2P 오비탈이 존재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 2P 오비탈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 2PX, 2PY, 2PG라고 했죠? 자, 아까 전에 자기양자수에서 얘네들은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영향이 없으면 그냥 에너지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뭉치면 그냥 2P 오비탈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2P 오비탈과 2S 오비탈의 에너지가 어떨 거냐가 핵심인데 여기서는 수소에서는 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력의 영향 따라서 주양자수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가 서로 같게 돼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사실. 그러니까 같은 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준위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3층 한번 가보면 3층에 무슨 오비탈 있어요? 3S, 3P, 그 다음 심지어 3D 오비탈 5개가 다 있잖아요. 역시 이것도 자기양자수만 다른 오비탈이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들의 에너지는 다 같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같은 층의 아이들은 에너지가 같다라는 사실이야. 자, 이걸 수소에 대해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낮은 이제 이쪽 상황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소는 전자 항기이기 때문에 깔끔해요. 인력만 고려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시 설명하면 L 부양자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에? 에너지 준위.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뭐로만 판단한다? N으로만 판단한다. 주양자수로만.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시되어 있지만 1S가 물론 이제 제일 낮은 에너지의 오비탈인 거 맞죠? 그 다음 2S하고 이제 2P. 2P는 물론 이제 3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 합친 건 2P죠? 여러분 2P라고 쓸 때는 이 세 개 오비탈 다 합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능한 표현이고 따로따로 쓰면 이렇게 쪼개주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네 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주양수 3일 때도 3S, 3P, 3D는 에너지가 같다. 여기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4S랑 4P, 그 다음 4D 우리가 거의 다루진 않지만 4F 오비탈 모두 에너지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로만 판단하자.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소를 나타낼 때 보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통 나타내요. N 이퀄 1, N 이퀄 2, N 이퀄 3, N 이퀄 4. 뭘 표시를 안 했죠? 오비탈 표시 안 했죠? 오비탈 표시 안 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오비탈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양자수에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표현하면 여기 1S. 색깔이 안 보여서 바꿀게요. 여기 1S, 그 다음 2S, 그 다음 여기 3개 뭐죠? 2P, 따로따로 2PX, 2PY, 2PG로 설명이 돼요. 그다음 여기는 3S, 3AP, 그 다음 3D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양자수로만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게 실제 이 에너지 준위의 간격까지 이제 설명하면서 나타낸 그림이에요. 엄청나게 1S가 매우 아래 이쪽에 있죠? 근데 뭐 여러분이 간격까지 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간격까지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1S 엄청 낮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자 입장에서 보세요. 전자 입장에서 안정해주고 싶으면 어디에 오면 되겠어요? 수소의 전자 하나가. 그렇죠. 바로 1S의 전자가 배치되어야 되죠. 그래서 수소가 전자가 여기 1S에 전자 배치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치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배치되었다. 근데 만약 이 전자가 이 1s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보겠지만 어딘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3p 오비탈에 하나가 전자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더 안정합니까? 1s 있을 때 더 안정하잖아요. 이때보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안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얘를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바닥 상태. 1s 오비탈에 전자가 있을 때. 이 얘기는 수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1s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2s부터죠. 모든 다른 오비탈,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그때는 바닥 상태보다 에너지가 다 높단 말이야. 그럼 불안정한 상태.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이라서 미리 한번 소개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헬륨 쪽으로 넘어가보죠. 헬륨. 헬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자가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이네. 두 개 이상의 이제 원자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전자 원자라고 불러요.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뭘까요? Many. Electron. Many electron. Atom이 되겠죠? 그러면 수소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One electron atom이에요. 유일하죠, 수소가. 그 다음에, 얘를 뭐, mult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Multi electron atom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헬륨도 전자를 잃을 수가 있어요. 잃는다는 얘기는 이 이제 호텔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것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몰라도 되지만 만약에 헬륨 플러스가 되면 전자가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때는 이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왜? 전자자의 반발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스템이 단순해져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냥 원자들이면 전자자의 반발력을 반드시 고려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주양가수, 당연히 층은 영향을 주죠. 층은 당연히 영향을 줘요. 근데 여기에 뭐도 영향을 주느냐? 오비탈의 종류가 또 영향을 준다. 즉,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 D오비탈이냐, F오비탈이냐에 따라서 같은 층에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 어려운데 결국에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더 클수록 에너지는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건 누굴까요? 1층에 있는 오비탈인데 가장 에너지 낮은 건 바로 보겠어요. 1s죠, 1s. 1s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건 수소하고 다전자 원자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거는 2s죠. 여기까지도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2s는 주양자수는 2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0이에요. 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2. 그런데 이제 2p오비탈을 보시면 여러분 2p오비탈 어떻게 되지? 2p오비탈? 주양자수가 2고 그 다음에 이 부양자수가 어디죠? 이렇게 L은 1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값이 어떻게 돼? 얘가 더 크네?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 준위가 얘하고 같은 게 아니라 얘보다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2p오비탈은 3개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2층 끝났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같은 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전자자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2s오비탈에 전자가 있을 때보다 2p오비탈에 전자가 있을 때가 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지. 더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자 입장에서 여기서 전자를 채울 텐데 가장 먼저 채워야 되는 전자는 어디 들어갈까요? 그렇죠. 1s에 들어가요. 그 다음 1s에 전자 몇 개 들어가죠? 우리 2인실이었잖아요. 그치? 오비탈 두 개. 오비탈 전자 두 개. 그러니까 그게 두 개. 한번 써볼까? 1s에 2.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갈 때 만약에 얘가 수소였다면 2s나 2p나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는 이제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왜? 아까 말했지만 N 플러스 L이 영향을 준다. 그 즉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낮은 2s 오비탈의 전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몇 개 들어갈 수 있죠? 두 개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2s2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전자는 이제 여기 두 개의 오비탈 다 채웠잖아요. 그쵸? 네 개 전자 찼으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p오비탈로 전자가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전자가 채워지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전자를 배치하는 건 뭐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어서 가겠지만
오늘은 그 에너지 주니에만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어요. 이 그림과 이 수소 쪽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한번 좀 더 해보자. 여기 이제 세 번째 층으로 가면 이제 3S잖아요. 자, 지금 3S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주양자 수 3에 부양자 수가 0이에요. 그럼 합이 3인데, 아까랑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같은 경우가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런데는,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 그때는, 보시면, 얘는 주양자 수가 3이죠. 그 다음, 얘는 주양자 수는 2죠. 층이 2층과 3층으로 가렸죠. N과 L이 영향을 동시에 주지만, 실제 영향력은 그래도 층이라는 그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N이 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3층에는 3S가 좀 더 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외우는 건 아닌데, 핵심은 수소하고 차이점이 뭔가 한번 잘 보시면 되겠어요. 1S 비슷한 것 같아요. 2S까지도 그나마 비슷해. 여기서 2S하고 2P 사이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 2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수소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2S와 같지만 다전자원자 수소가 아닌 경우에는 더 에너지가 높더라. 높다. 어떻게 쓰면 돼? 에너지 준위가 2P가 2S보다 높다. 그 다음 2S는 다시 1S보다 높다.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표시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게 점점점점. 당연히 3S 다음에 또 뭐겠어요? 3P가 있겠죠? 3P에 에너지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3 플러스 1이 되니까 숫자 값이 크죠? 한 개만 좀만 더 할게요. 그 다음 이제 D오비탈이면 5개인데 얘가 3D죠? 얘는 3 플러스 2가 됩니다. 오, 값이 점점 커지네요. 그러니까 같은 3층이라도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오비탈 정리가 바뀌어서 높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언급하고 갈게요. 바로 이제 다음 오비탈이 4층으로 가면 4S인데 4S 잘 보셔야 돼요. 4S가 원래는 어떻게 돼요? 4S가? 4 플러스 0이면 주양자 수는 여기 있는 아이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수소라면 에너지가 가장 높지만 다중자원자의 경우에는 이 합에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합이 얘보다 작죠 지금.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4층에 있는 오비탈인데 3층에 있는 D오비탈보다 오히려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실제는 여기가. 이게 무슨 말일까? 전자를 채우다 오다 보면 3P를 채우고 나서 원래는 3D로 넘어가야 되는 게 4S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한테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그러면 가만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층에는 전자가 두 개 들어가고 두 번째 층에는 여기 두 개에 각각 두 개씩 하면 여덟 개 들어가죠? 두 번째 여덟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자, 세 번째 껍질은 보세요. 3S 하나, 3P 세 개, 3D 다섯 개니까 총 아홉 개의 오비탈이고 원래 그러면 두 개씩 전자 들어가면 18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껍질당 전자 수가 2, 8 다음에 원래 18인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초반에 강조할 때 2, 8, 18, 32가 원래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다 보면 2, 8, 8, 2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주기율표에서도 그렇고 그 이유를 가만 봤더니 이 3S, 3P 다음에 3D가 누구보다 4S보다 에너지가 높아요. 가능한가? 3층이 어떻게 4층보다 에너지가 높지? 선생님 비유를 들으면 3층인데 복층이야. 뚫고 갔어, 천장을. 그래서 4층에 있는 방보다도 에너지가 높은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합쳐주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요게 8개입니다, 전자. 그럼 8개의 전자를 채우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3D가 아니라 4S로 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몇 개 나와요? 2, 8, 8, 2가 나옵니다. 오케이.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할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 따질 때는 수소냐 아니냐를 먼저 잘 구분하시고, 오케이. 그에 따라서 주양자 수만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 함께 영향을 주는지 이걸 좀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뒤까지는 거기 여러분 그림 보시지만 너무 복잡하죠? 그렇더라도 요 룰대로는 가요. 우리가 다 외울 건 아니니까. 이 정도 다른 범위까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1쪽 갈 건데요.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41쪽에 오케이. 2번 풀어볼게요. 다른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고 여러분 먼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두 가지 그림이네요. 그림 가는. 가는 도어의 원자모형이죠.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껍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차례대로 전자껍질도 써줬네요. 아주 친절하게. K껍질, L껍질, M껍질.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2S 오비탈이죠. 구형 모양의 방향성이 없는 2S 오비탈. 오케이.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에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주기는 연속적이다. 자, 연속적일까요? 전자는 껍질에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껍질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 중간중간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요 개념이죠. 중간에는 없어요. 따라서 에너지가 연속적이면 어디든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딱 정해진 위치에만 있으면, 정해진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 주기가 어떻다? 불연속적이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양자화 되어 있다라고 설명한다고 했죠. 양자화. 그럼 오비탈도 에너지 주기가 양자화 되어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비탈도. 각각의 세분된 오비탈마다 에너지 주기가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 1s하고 2s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딱 1s 오비탈, 2s 오비탈. 이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 자, 기억법 해결됐고요. 니은. 나에서 2s 오비탈 경계면 밖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은 0이다.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나타낸 게 9회라고 했어요. 9. 1이 아니고. 이럴 때 이건 편의상하는 표현이었지. 그래서 이 내부에 존재할 확률이 90% 정도고. 이 90%가 엄청 뭐 중요한 숫자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깥에가 10% 정도의 확률도 엄연히 존재하더라. 그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 디귿. 가에서 전자껍질 L. L이면, L이면 여기네요. L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향수 설명하면 N equal 1이 K껍질. N equal 2가 L껍질. N equal 3이 M껍질인데 그 중에 요거죠, 요거. 주향자 수가 2인 L껍질 에너지 준위는, 자, 여기 얘 안에 들어있는 오비탈은 N equal 2일 때 들어있는 오비탈이 뭐예요? 2s 오비탈이 있고, 그 다음 2p 오비탈이 있죠? 다시 복습시켜주면 N이 2일 때 L이 0일 수도 있고 L이 1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2s 오비탈은 L이 0인 거고, 그 다음 2p 오비탈은 L이 1인데, 그 다음 얘는 자기 양자수가 또 0이었죠? 얘는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2p라고 써도 되고, 원래는 이제 2px, 2py, 2pg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죠? 이때 질문이 뭐예요? 에너지 준위를 물어보는 거야. 에너지 준위. 자, L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이게 주향자수가 2인 상태고요. 그 다음 얘의 이름 뭐예요? 얘는 뭐예요? 수소원자입니다. 수소원자. 여러분,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핵과 전자의 인력만 존재. 그러니까 전자가 더 없기 때문에 반발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조건 뭐가 결정해져? 에너지 주위는 주향자수가 결정해준다. 그러니까 L껍질, N equal 2이잖아요. 그때 존재하는 오비탈 2S든 2P든 간에 주향자수가 2라면 서로 다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L껍질도 에너지 주위가 서로 같은 거죠. 다 같은 거죠. 오케이. 만약에 수소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가 아니었다면 그때는 2S하고 2P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더라.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수소가 아니라 뭐 다른 원자, 예를 들면 질소 원자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2PX, 2PY, 2PG는 오비탈 종류가 같고 방향만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겁니다. 질문. 수소에서는 2PX, 2PY, 2PG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전자 원자, 수소가 아니면 여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공통적. 2p 오비탈 에너지는 서로 같은 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옵니다. 2s와 2p 오비탈 에너지가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가 수소인 경우랑 수소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사실. 오케이. 이제 하나만 딱 더 풀고 갈까요? 오케이. 자, 그럼 밑에 41쪽 3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이거 풀고서 마칠게요. 풀어보세요. 자, 이쪽 원자 파트가 많이 났을 거예요. 이제 새로 배운 개념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복습을 하는 이유가 자꾸 친해져야 됩니다. 어렵긴 한데
자꾸 보다 보면 친해지고 이렇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양자수라는 것이 좀 어려운 개념이죠. 양자수를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다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양자수사의 관계를 먼저 꼭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주니에 대한 개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큰 오비탈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이건 어디 축을 뻗었니? 이거는 지축을 뻗었네.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작은데. 자, 뭐 어떤 오비탈이에요? 1s, 2s, 2p. 먼저 s 오비탈은 부형이니까, 여기 바로 s 오비탈이죠. 자, 근데 이 크기만 봤을 때, 우선 같은 사이즈로 봐,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얘가 큰 건 사실인데, 솔직히 얘가 1s인지 2s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잘 읽어보면 돼요. 바로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바닥 상태가 뭡니까? 가장 안정한 상태를 말했지. 전자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1s에 들어가야 돼. 근데 1s가 바로 여기서 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1s. 여기는 2s 오비탈이 되고요. 얘는 z축으로 뻗었죠. z축. 그래서 얘는 1이 아니고 2p z 오비탈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지금 무슨 원자예요? 수소 원자입니다. 항상 어떤 원자인지를 먼저 밝히고 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G양자수는 1, 여긴 2, 2, 그치? 그 다음 부양자수 어떻게 돼요? 부양자수 0, 얘는 부양자수 1이죠, 1. 여기 부양자수가 0. 써볼까? N은 2, L은 0, 그 다음 N은 2, L은 1. 여기는 N은 1, L은 0이죠. 그러니까 밑에 양자수로 표현하는 게 원래 양자역학 관점에서 이게 더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로 만든 거죠. 약간 가시적으로 눈에 보게끔. 이렇게 보면 숫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모양이나 이런 기호를 쓰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비탈의 방이라는 느낌이 좀 들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양자수는 뭐 설명할 수 있죠? 라하고 가가 주양자수는 같네요. 그치? 그 다음 부양자수는 가와 다가 같다. 그렇죠. 똑같은 s 오비탈이니까 오비탈 종류는 같아요. 그래서 부양자수는 같은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에너지 준인데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잖아요. 수소 원자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주양자수에만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주양자수에 얘는 혼자 1이고 얘는 둘 다 2죠. 얘보다 얘네 둘의 에너지는 높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1s보다 2s나 2p가 높은 걸 알겠는데 그럼 2s하고 2p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치. 2s하고 2p가 어떻다? 에너지가 같더라. 왜 같다? 바로 얘는 수소 원자다. 만약에 이 문제가 상황이 바뀌어서 수소 원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헬륨부터만 시작해도 된다고 했죠? 헬륨만 해도 여기가 뭐야? 그렇지. 1s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을 맞는데 그 다음엔 2s인데 2s 다음에 바로 여기가 뭐야? 2p다 라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부분. 이게 수소 원자냐 아니냐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2p 오비탈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죠. 2p 여긴 g만 나타내는데 2px나 2py는 어떻다? 에너지 준위가 x, 2py, 2pg가 어떻다? 모두 같다. 자, 이건 수소에 적용되는 거예요? 다전자 원자에 적용되는 거예요? 둘 다 적용이 된다. 여기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바로 수소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전반부 내용이고요. 이제 오비탈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이제는 전자가 오비탈에 어떻게 이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